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태풍의 눈 같은 브랜드였죠. 네. GFI 시스템의 조나서스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나서스 드라이브는 감미롭고 따뜻하며 명료한 사운드를 연출하는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두껍고 둥근 중음 오버드라이브를 제공하는 듀얼 채널 오버드라이브 페달로서 각 채널의 고유한 볼륨 및 게인 컨트롤, 쉐어드 톤 컨트롤 및 독립적인 클리핑 모드 옵션 세트가 존재를 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오버드라이브 채널을 사용하지만 로우 게인 채널 또는 하이 게인 채널 중 하나만 사용하고 싶은 연주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달 상단에 위치한 딥 스위치를 사용을 할 경우 두 개의 사이드를 모두 로우 게인으로 사용하거나 모두 하이 게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로우 게인, 하나는 하이 게인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하이 게인, 로우 게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볼륨 레프트 사이드와 라이트 사이드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게인 레프트 사이드와 라이트 사이드의 게인을 조절을 하고요. 톤은 하나밖에 없는데 톤은 양쪽을 한꺼번에 컨트롤 할 수 있게 쉐어드 방식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클리핑 버튼이 있는데요. 각 채널의 클리핑 모드 옵션을 변경을 합니다. 보시면은 클리핑 모드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클리핑 모드 인디케이터 LED라고 하는데요. 사이언 컬러, 다이오드 비대칭, 더 많은 컴프감과 힘 있는 사운드, 앰버 컬러로 가게 되면 다이오드 대칭, 적은 양의 컴프감과 부드럽고 균형 있는 사운드, 바이올렛 컬러로 가게 되면 따뜻한 와이드 오픈 사운드를 연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게이지 스위치가 있는데요. 페달을 온오프하고 여기 보시면 채널 사이드 스위치, 원하는 채널로 레프트 사이드를 쓸 건지 라이트 사이드를 쓸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개의 드라이브를 하나의 페달에다가 집어넣은 페달이긴 한데요. 독특한 점은 뭐냐면 하이게인과 로우게인을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운드를 양쪽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는 이렇게 사이언 컬러로 만들어 놓고요. 이쪽에는 앰버 컬러. 네. 목적에 맞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양쪽에 게인 양을 달리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연주를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변경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곡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딱 빨리 체인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똑같은 페달을 두 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뭐 프로코렉 같은 경우에 두 개씩 쓰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거든요. 설정 값을 달리해서 똑같은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조절을 하게 되면 로우 게인만 쓰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양쪽에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이펙터를 동일하게 설정을 해놓고 한쪽은 게인 양을 많이 한쪽은 게인 양을 적당히 해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좋네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무대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는 같은 질감의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되 게인 양이라든지 볼륨 양을 변화를 그렇죠. 사운드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하셔서 양쪽 다 로우 게인으로 설정하든지 하이 게인으로 설정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두 가지의 드라이브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로우 게인과 하이 게인을 섞어서 인디케이터까지 바꾼 상태에서 모드를 바꾼 상태에서 사운드를 불러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클린톤에서 우리가 이제 크런치 정도 굉장히 좀 크리미한 크런치 네. 톤으로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이제 소스가 이제 사비 파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하이게인의 질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밟고 이제 그래서 하이게인 페달 밟았더니 그 전에 발표했던 클런치
사운드가 네. 엎여져서 너무 좀 지저분하게 되므로 우리는 밟고 끄고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쵸? 얘는 그냥 밟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체인이 옮겨가니까 한 번만 밟으면 되고. 맞습니다. 그게 되게 상황. 편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토글 스위치를 양쪽을 네. 다른 방식으로 한쪽은 로우 게인, 한쪽은 하이 네네. 게인으로 해가지고 양쪽 사운드를 모두 들어보는 방식으로 먼저 테스트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오드 비대칭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반대편 사이드를 동일한 세팅으로 하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게인 양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자글자글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클리핑을 눌러서 앰버 컬러로 LED를 바꾼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뭐 거의 그냥 부스터적인 느낌이에요. 네. 이건 굉장히 뭔가 근데 쫀쫀하죠. 사운드가. 네, 반대편 사이드에서 동일한 세팅으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특징들이 지금 두 가지 색깔을 들어봤는데 하이가 확실히 둘 다 좀 그 자글자글하게 타는 맛이 네. 이 이펙터 페달의 일단 색깔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은 바이올렛 네 바이올렛 사운드 들어볼게요. 반대편 사이드에서 동일한 세팅으로 네, 지금 성향은 다 비슷한 것 같고 네. 여기서는 좀 미들이 좀 더 두터워진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운드가 사이언 컬러였는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톤을 만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게인 양을 높여보고 이쪽에서도 게인 양을 높이고 사운드 들어볼게요. 에릭 클립턴의 사운드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런 같더라고요. 느낌도 있고요. 다음은 컬러를 한번 추가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하이게인으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타를 바꿔주시면 거의 지금 동일한 세팅에서 했을 때 사운드가 동일하게 연출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볼륨 차가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묘하게 저희가 이제 사람인지라 노브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거의 지금 노브 위치가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사운드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채널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런 설정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게인을 많이 깎고 하나는 아까랑 동일한 게인 상태로 해서 사운드를 요렇게 연출을 하는 거죠. 네, 들어보죠. 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 지금 사이드에서 반대편 사이드로 넘어오게 되면 게인량이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연출을 해주시면 제가 요거를 눌러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엠버 같은 경우는 마샬 색깔이 좀 많이 나는 느낌이 있네요. 마샬 느낌이 있네요. 컴프도 적고 균형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반대편은 컴프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인데다가 게인량을 적게 한 상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 넘어오게 되면 그 게인량이 풍부하고 컴프가 없는 네. 사운드로 해서 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 사운드가 연상이 되네요. 굉장히 힘있고 이 드라이브 질감만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랄까 GFI 시스템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식의 맞아요. 드라이브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재밌네요. 재밌는 페달이네요.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조금만 고민을 한다면 무대에서 굉장히 편하게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곡마다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페달을 동일한 거를 두 개를 구입할 필요 없이 이 드라이브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면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의 세팅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조나서스 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연주자를 위한 편리한 선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무대 친화적이고요. 빨리빨리 제가 자기 자신이 세팅해놨던 그러니까 뭐
연주 구간별로의 이제 톤의 변화라든가 이제 기타의 질감, 드라이브 질감 변화에 있어서 되게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멋있는 이펙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 무한으로 변할 수 있는 드라이브.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양한 활용도가 녹아있는 페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안 복잡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톤 노브가 하나예요. 톤 노브가 하나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간혹 나는 약간 적은 게인, 로우 게인에서는 톤을 많이 깎고 하이 게인에서는 톤을 많이 주고 싶다. 요런 부분은 아쉽게 포기를 해야 돼요. 같이 톤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두를 해두신다면 굉장히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손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드라이브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네,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이 착해요. 그렇습니다. 이 GFI 시스템이 독립적인 페달로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갖고 있는 기능이나 사운드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보통 두 가지 페달에서 많게는 뭐 수십 가지 페달을 한 페달에 녹이는 스타일의 브랜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듣고는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왜냐면, 뭐, 사실, 요런 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듯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안에 또 이렇게 또 종류가 그쵸. 여러 가지로 있고 또 세팅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 가격과 이 편리함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페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유연성을 갖춘 드라이브 페달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페달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소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